안녕하세요. 우리 주변의 클래식 줄여서 우주클. 오늘은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우명을 들어보실 겁니다. 뭐 누구나 다 아는 곡이지 않을까요? 클래식에 관심 없는 분들도 다 아실 것 같은 미미미도로 네,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. 베토벤이 1808년에 완성한 교향곡이고 운명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안톤 쉰들러는 이제 베토벤의 비서이자 제자였었던 인물이거든요, 이분이. 그는 작품의 길이에 다가갈 수 있는 실마리를 주었는데, 하루는 그가 필자가 바라보는 가운데 1악장의 첫머리를 가리키며 그의 작품의 악상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. 운명은 이처럼 문을 두드린다. 이렇게 이 작품에 대해서 서술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운명 교향곡, 교향곡 5번 운명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. 네, 베토벤의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. 교향곡 5번 운명 들어보실게요.
Thank you.